이렇게 날씨 변수가 크다 보니 날씨에 상관없이 재배하는 농사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식물공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 화성 탐사에 나섰다. 홀로 고립된 식물학자의 생존기를 그린 영화. 식량 보급이 끊긴 주인공이 밀폐된 공간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종의 식물 공장입니다. Mars will come to fear my botany powers. 한 대학 연구실. 햇빛 대신 LED 전구를 이용해 빛과 수분, 이산화탄소를 제어해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정 성분을 강화해 천연물 신약이나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연구도 한창입니다. 물리적인 환경들을 저희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면 생산량 또는 어떤 특정한 그 성분 증진이면 성분 증진에 맞게끔 작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초기 단계지만 실제 농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접목한 오이 모종이 LED 식물 공장에 들어가자 자동으로 빛과 수분을 조정합니다. 장마나 폭염과 관계없이 병충해에 강하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모종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비용 절감도 될 뿐더러 그 안정적이고 좀 튼튼한 모종을 제대로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다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고 모든 작물로 확산하기에는 아직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아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 속에 LED 식물 공장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